그릭 요거트 만드는 그 네. 기계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청 분리기가 있어요. 네. 처음에 저 먹으려고 그냥 샀다가 어차피 난 유튜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때는 막 탕으로 만들고 약간 먹방 찍고 이런 채널이었는데 그릭 요거트 만드는 김에 이것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더니 그게 막 100만, 200만 이렇게 쇼츠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제티, 타로가루, 망고가루 뭐 네. 이런 거 막 재료들을 사다가 넣어서 그런 요거트들을 다양한 요거트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몇백만 찍는 것도 나오고 최소 몇십만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네. 다 쇼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로 그릭 요거트를 지금 막 수십 개 만들어 가고 있는 채널인데 지금 그럼 전에 운영하시던 네. 그 채널하고는 틀린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 처음에는 제가 먹방하고 네 그냥 이렇게 롱폼으로 네. 그 와 색감 되게 이쁘네. 네 약간 그냥 먹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위주로 하다가 네네네. 이제 이모티콘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모티콘 모양의 음식을 한입 이렇게 먹는 입술만 보여주는 그런 네네. 먹방이 또 네네.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창 하다가 그거 하다 하면서 쇼츠도 같이 올렸는데 네네. 그때 또 유행하던 게 작년에 탕후루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탕후루 만드는 거를 또 혼자 하면서 찍어서 쇼츠로 올리니까 그게 또 막 500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진짜 수익화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수익화가 돼서 남들은 다 울고 갔는데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네. 이제 나 좀 잘 풀리나 보다 하고 네. 또 그 탕후루를 또 엄청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 계속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 감성이 안 나왔나 봐요. 제가 딱 떡상한 그 쇼츠처럼 안 만들어서 아마 좀 다른 결로 좀 시도를 많이 하면서 했더니 막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때 한번 슬럼프를 겪다가 그릭 요거트로 한 번 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도 요즘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조회수가 좀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또 그래서 유튜브 쇼핑도 열어가지고 팔고는 있긴 하는데 잘 안 팔리고 수익화가 좀 어려운 채널인가 약간 고민이 계속 들기도 하고 조회수만으로 이렇게 먹고 살려니까 너무 그거에 좌지우지되는 게 좀 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자 그리고 이 채널도 어떻게든 좀 계속 살려가면서 꾸준히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플랜이 장기적 채널 만들기라 네. 이거는 현재 채널도 유지하자 네 그리고 꾸준히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재밌어서 이제 저 먹는 김에 또 찍는 거기도 하고 언제 시작하셨어요 채널은? 작년 4월에 처음 시작해서 네. 그릭 요거트는 한 9월쯤? 8월 9월쯤 그릭 요거트는 네. 9월 그쯤에 네. 근데 아직까지 그릭 요거트는 먹혀요? 계속 하는데 네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또 빵 뜨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도를 하면 할수록 왠지 더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아, 어제 올린 것도 조회수가 막 몇 천밖에 안 나와서 지금 막 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 이거를 그래서 그냥 처음처럼 감으로만 대충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막 5, 6천이면 스트레스 받고 네. 몇 정도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도 최소 한 5만 이상은 나와야 아, 좀 잠시만요. 괜찮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기분 되게 나쁘실 것 같아요. 5천이면 스트레스 받고 최소 5만 이상 돼야 스트레스 안 받는데 네. 지금 막 아까 오신 분들 막 100조에 나오고 50조에 아. 나와가지고 막 몰라 그러고 네. 그러는데 근데 저는 또 명절 전날인데 네. 이런 분 오셔갖고 기분 나쁘게 그러네 아, 이게 다 올라가면 또 겪으실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그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첫 이제 막 만든 채널이 아니라 지금 뭐 팔고 계세요 현재? 지금 팔고 있는 거 제가 유청 분리기를 소싱 해보려고 하니까 아 소싱을 이게 막 도매 사이트에도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소싱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때 얼마짜리 사셨어요? 비싸면 한 4만 원 지금 쓰는 거는 한 만 원대 좀 작은 걸로 좀 쓰고 있어서 만 원대 그냥 쿠팡에서 직구해서 좀 괜찮은 거 제가 보기에 괜찮은 거 쓰고 있는데 그거를 소싱하려고 막 알아봤는데 그 회사 연락처도 찾기 힘들고
또 해외에서 비슷한 게 카피 제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져오자니 조금 정품을 베낀 걸로 알고 있어서 가져오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귀여운 스푼 포크 아니면 제가 쓰는 뭐 그릇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음료 같은 것도 만들어 먹는데 음료 먹을 때 얼음도 얼음 틀도 조금 이렇게 특이한 거 가져와가지고 얼음 틀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 보여주고 그것도 쇼핑에 걸어놓고 그런 약간 주방 식기류 지금 셔츠 조회수가 대부분이죠? 네 거의 대부분 유튜브 쇼핑 밑에 붙이신 거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로 안 넘기고? 네 그거는 안 했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어차피, 안 하셨고 네 그거는 네. 이제 링크가 막혀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조회수가 막 잘 나올 때는 진짜 막 얼마 전에도 100만 조회수 나와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또 올리다 보니까 막 만대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천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자막도 그래서 열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직은 뭐 그런 반응은 없긴 한데 이거 영어로 다 넣어주세요 또. 아 네. 그래야지 열려요. 네. 아 여기에도요? 이게 내 채널을 소개한 거니까. 네네. 내 채널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 네. 알고리즘화. 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찾는 전 세계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태그들을 네. 원하는 곳들에 아, 나를 알려주고. 이걸로 처음 떠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뜨면 저는 그걸 그 결로. 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는 고민이 있긴 한데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영상 되게 잘 만드시나 본데. 그러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긴 했어요. 다른 분들 거 보고.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자영업하고. 자영업도 어떤 쪽이요? 카페? 저는 김밥, 우동 한 3년 했고요. 왜냐면 저희 집안이 다 자영업하는 집안이어가지고 그래서 식당하고 분식점이었어요? 아니면 분식점도 우동, 아니네요. 우동 김밥하는 우동집. 우동집. 네, 우동집 하다가 지금은 남동생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저는 아기 키우느라고. 그리고 그 전엔 그냥 사회복지 쪽 회사 다녔었고요. 사회복지 회사는요? 네. 단체가 아니라? NGO 단체라 해야 되나? NGO 단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관종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관종기 좋죠. 네. 네. 그래서 다른 뭐 블로그나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스마트 네. 스토어랑 해외 구매대행, 뭐 부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시도했는데 성과가 진짜 제가 또 재미없으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네네. 꾸준히 잘 못한 것도 있는데 뭐 효율적으로도 잘 못한 것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유튜브에서 그나마 좀 수익이 나오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파고야겠다. 유튜브 수익 주로 뭐예요 지금? 주 수익? 주 수익은 그냥 조회수 수익이에요. 됐어요. 네. 그게 그나마 제가 해본 부업 중에 제일 잘 나오고 저도 꾸준히 하게끔 돼가지고 하고 있어서 판매도 유튜브 쪽으로 연결시켜서 해봐야겠다. 만약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것도 탕후루 영상이 뜨니까 한번 떡상하니까 이것도 같이 막 두 2개월 만에 뜨더라고. 먹방 찍을 때 쇼츠로 그냥 짧게 잘라가지고 올리고 이런 것들. 노브랜드 딸기가 졸라 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진짜 크다. 내 작고 뭉퉁한 손에 꽉 찰 정도다. 이제 꼬챙이에 꽂아야 하는데 똥꼬만 안 보다. 결국 피봤다. 동생까지 이것은 제티초코를 4개 까놓고 초코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초코맛 진하게 날 것 같은 비주얼이죠? 결과는 더 대박이에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유청분리 시작하자마자 눈물 흘리는 요거트는 가차없이 냉장고 지키나옵니다.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이라니까 한국 사람이라 참 복잡하단 말이야 이게 해외 푸는 게 이거 채널 두 개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따로 영어로 녹음 안 하고 예 녹음 빼고 음악만 깔던가 그래서 이번에 며칠 대신 전에... 여기는 자막이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라 거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얘는 한국어만 쓰고 다 한국만 네네네네 잠깐만요 제가 녹음을 안 했더니 왜 목소리 좀 들려달라 막 이런 또 댓글이 달리니까 또 하게 되고 한국은 이대로 가시고요 네. 한국은 먹히니까 네. 해외는 한국어 들어갔지 한글 들어갔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막 열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중으로 관리하실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외에서 먹히는 영상들 제가 그래요? 볼까? 먹힐까? 컬러풀하고 네. 이거 먹혀요 이거 엄청 먹힐 것 같은데요
영상 지우지 말걸. 원본 영상을 다 지웠거든요. 더? 용량이 커가지고. 더? 어떡하지? 내려받아서 음악을 잘라내고 다시 심어야겠네. 어? 블러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다시.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목소리 안 들어가게 편집을 해보세요. 여기 이 채널에서요? 이 채널에서 하려면 그렇게. 근데 얘가 그럼 색깔이 바뀔 거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영상에서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거 위주로 넣으시고 새로 하는 거는 그렇게 네. 따로 가야죠. 그거밖에 아깝지만 네. 영상 하시는 분들은 영상 지울 때 진짜 아까워서 네. 하드 비용에다 돈을 투자하는 게 낫죠. 와 이거 끝내준다. 이거 해외 열면 끝내주겠는데. 그래요? 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러겠네요. 네. 아. 그냥 다시 사서 만들어도 돼요. 그러네요. 그럼 더 잘 되겠네. 아니면 내 거, 내 목소리 11 앱스에 넣어서 네. 그냥 영어로 나가게 하던가. 대사만 넣어주고 딱 필요하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 대신 그게 어색하게 안 하려면 한 문장씩 하면 안 어색하대요.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네. 그때 해외 열 때 이런 다이소 이렇게 국내 국한될 수 있는 멘트는 빼주셔야 되겠고 노브랜드 이런 것처럼 네. 색깔이 쨍한 노란색이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더 넣을 걸 됐나? 그래도 냄새는 바나나 단지 우유 있죠? 그 냄새 나서 중심이 돌았습니다. 이 음악이 소리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노란색이 몇 초 떨어지는 거 감상하다가 음악만 깔고 소리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설명 안 들어가도 되는데 되게 똑같은 즐거움이 됐어요. 그냥 자막만 지나가게 설명을 자동 자막으로 네. 음악하고 이거하고 소리만 빼내면 되죠. 그릭 요거트 목 막히게 먹는 네. 맛이 나죠. 그 여기 그 설명 자막 필요 없고 치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대로 보고 자막 내용 들어가면 읽으면서 알잖아요. 영어는 영어대로 할 거고 해외 자막 자동으로 넣어버리면 치즈 찍어 먹는 것 같았어요. 아, 언어 영어 기본으로 놓고 새로운 채널에서 영어 기본으로 놓고 아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고요? 한국어 이런 자막 아니 한국어 자막 다 빼야죠. 아, 빼고. 그 위에 자동 자막만 나가게 아 그걸 한번 참고로 그냥 ASMR 채널이다 생각하고서 네. 가세요. 네. 아, 그래도 충분히 이해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 가요. 어차피 만드는 과정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제목에 이거 명칭이 있을 거고 네. 썸네일 제목에 네. 무슨 요거트니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됐고요. 영상 훈련하고 다 됐고 그럼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죠? 그러면 그게... 우리 걱정이 아까 수익화? 네. 그냥 조회수 수익으로 만족해야 될 채널이지. 유튜브 쇼핑은 잘 안 팔리고 수익화가 어려운 채널인가. 장기적으로 채널 만들기랑 현재 채널 유지하기. 장기적으로 채널 만들기는 뭐 다른 컨텐츠 생각하신 거 있어요? 네, 다른 거 제가 이제 유튜브 쪽으로 그냥 먹고 살려고 아예 마음을 먹어서 여러 채널을 운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 중에 그나마 제가 흥미로운 게 영어 쪽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네. 해외 사람들 타겟으로 이제 한국말을 알려주는 그런 채널? 네. 약간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를 네. 가져와서 하려고 하니까 좀 저작권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좀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너무 많아요 요즘 아... 정말 많아 수만 명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나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얘요 쉽지 않아 이거는 얘는 촬영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네 안 걸려요 얘는 하루에 위드폼 하나, 쇼츠 하나 이런 거 만들려면요. 내가 한 뭐 약간 정성을 쉽게 찍는 거는 남들도 다 하고 네. 약간 신경을 쓰면 7시간, 8시간 직장 나가는 거보다 얘 시간 많이 들어. 쉬워 보이는데. 얘는 하는 거는 유튜브로 전업을 해서 내가 그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업할 때? 아니요. 얘는 창조자라기보다도 거의 요즘 생산직처럼 됐어요. 아, 노가다처럼 막 해야 되는구나. 뽑아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컨텐츠 구상이 더 어려워요. 이번에 생활 영화 이걸 했는데 어떤 단어 하고 어떤 단어 어떤 단어 할까 이거.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하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 은근히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고 네. 해외 살다 오신 분들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되게 고생하시거든요. 맞아. 선생님 교사 출신에 하시는 분들 많고 하는데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또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보시면 무슨 그런 썰 시댁 뭐 가족들의 뭐 그런 이야기
뭐 시댁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 막 이런 거 영상툰으로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영상툰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누가 읽어주는 거나 이런 예. 거를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부모님들. 네. 그런 거 하니까 이거 되게 괜찮다. 지속시간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소재를 어떻게 해? 소재 그냥 제가 처음에는 만들어내서 예. 하다가 이제 점차 그걸 받는 거죠. 그 사연을 받아서 내가 예. 읽어주겠다. 사연 가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자꾸 가짜. 네. 사연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봐요. 이거를 만들면 음식보다 힘든 게 네. 이래서 하나 히트한 100만 뷰짜리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 100만 뷰를 따라가는 일을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음식보다. 좀 자극적이게 막 하면 될 괜찮은. 자극적이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것도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거짓말 아니냐 뭐냐 증명해봐라 이런 소리 좀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것처럼 목소리 내어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네. 내가 찔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네. 요즘 사연 채널이 그래요. 사연 채널이 정상적인 거로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사연을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댓글에 질문 나오면 댓글을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이 뜻으로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네. 찝찝해지고 이거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보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일당만 받은 거지 앞으로 못 가면 못 쌓아가죠. 그래도 안 그래도 그림도 넣어야지 좀 더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은 또 AI 이런 거 갖고 왔다가는 또 나중에 또 AI 이런 거로 또 수익이나 이런 거 수익 창출해서 네. 또 퍼센트가 줄거나 아니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나 아니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진짜 엄청 고민을 맨날 하면서 네. 또 생각했는 게 이것도 많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음식들 네. 소개하는 채널로 해외 타겟으로 이것도 목소리 빼고 좀 쇼츠 위주로 또 뭐 새로 나온 신상 음료라던가 이거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하셨던 거 보면 네.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좀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소재도 다양하고 소재도 고갈될 일도 크게 없을 것 없고 예. 계속 바뀌니까 네. 그거를 자막 조금만 이제 그거 챗GPT로 하니까 또 되게 잘 번역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필요한 자막만 좀 넣어가지고 얼마인지 와...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최근에 가격은 들어간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는 다 해보세요. 이거 훌륭한데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앞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예, 이거는 아주 맞나요? 좋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미 뜬 사람들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해외에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연 채널은 내가 약간 스타일이나 패션 쪽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나를 도서관 사서 만드는 일처럼 되실 거예요. 영어 채널은 나는 내가 영어 공부도 하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게 나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나도 할 겸 해보자고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직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노스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그릭요거트 채널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막 몇 개월을 계속 소재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좀 공장처럼 진짜 찍어내는 느낌도 들고 약간의 저만의 고민이 거기서 오는 것도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좀 유행하는 음식들, 디저트들, 뭐 망고 사고라던가 뭐 다른 탕후루라던가 그런 유행하는 거 슬쩍슬쩍 끼워 넣긴 하거든요. 네. 근데 끼워 넣으면서 결국에는 또 그릭요거트 만들고 있고 또 다른 댓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사다가 만들고 있고 막 근데 편집하는데도 도서관 가서 맨날 편집 그거 하고 있고 하니까 좀 이게 진짜 공장 같다 생각하긴 했어요. 지금 수익은 어때요? 수익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나올 때 얼마 받았어요? 많이 나올 땐 한 290까지도 나왔다가 쇼츠로 네. 그러고 해주면요. 요즘은 한 170 지난달에 170 나오고 근데 요즘에 음원 협업을 또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그걸로 한 40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라서 230. 자 스튜디오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 제가 쿠팡 파트너스 연결로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쿠팡으로 신발에서 20. 네, 쿠팡 파트너스도 그 정도 들어오고. 또 제가 쿠팡에서 이거 별도로 또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냥 위탁 판매. 네. 그래서 그걸로 한 10만 원.
쿠팡에서 유튜브 판매는 받으신 걸 쿠팡에 올리신 거 그럼 네. 이 내 채널하고는 상관없나요? 상관이 없어요. 아 그거는 뭐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로 어떻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들어온 거야? 아니 아니요 연결을 시켜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상품 뭐예요? 그냥 대중 없는데 식품 쪽이 더 많아요. 어, 이 종류가 많은가 봐요. 아, 식품 쪽이 많은데 유, 아, 지금 팔리는 건 식품이 아니다. 그 뭐예요? 캐리어 네임텍 팔고 있고 그 요 두 가지가 주력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가지고 그냥 걸려둔 거 있잖아요. 재밌네요. 그렇게 약간 조금 조금씩 이제 모으는 중이에요. 거기 판매해서 상품 몇 개 올렸어요? 지금 쿠팡에만 올려서 70개? 아 그럼 이거 멈추고 계신 거 아니었네. 지금은 멈추고 있어요. 유튜브 하느라고. 주문 들어오는 거 그럼 쿠팡 이거는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한 1년 전에. 1년? 그럼 네. 이 모든 일을 1년 전에 4월 달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동하고 그 전에는, 김밥집 하시다가? 아니요. 그 전에는 중간에 텀이 뭐 있어요?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네. 그걸 하다가 글 쓰는 이거 앉아서 글 쓰는 게 좀 안 맞기도 근데 하고. 근데 어떻게 사연 채널을? 근데 아니, 제가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네. 안 하시기를 네. 바라요 진짜 고생 안 하시길.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돈과 내 찔림을 교환하게 되는 일이 사연을 만든다는 거. 차라리 좀 더 그냥 일취월장하게 네. 쫙 올라가서 네. 웹소설을 쓰면 좋겠는데. 아 맞아. 알겠죠. 그리고 드라마 작가가 네. 되면 좋은데. 네네. 그렇게는 절대 네. 재능이 안 되고 드라마 작가가 되고 이거 하다 보면 재능도 생길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또 그렇게 진득하게 할 만한 네. 흥미가 없기도 하고 네. 막 또 제가 또 생각해놓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영어는 빼고 아 제가 그 요즘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아, 목소리가 좀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네, 네. 책 읽는 채널도 그 얘기하신 거 제가 보기도 했고 네, 영상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시작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네. 또 책을 읽고 요약하고 이러는 맞아요. 게 시간 많이 가요. 네,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상 안 되겠다 생각했고요. 아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서 네. 좀 특이하거나 좀 유용한 제품들 사다가 리뷰하는 네. 채널 그런 것도 네,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쇼핑 또 열어가지고 판매해보고 이거는 잘하시겠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네. 리뷰 시장이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네, 리뷰 시장 많죠. 리뷰 시장 많은데 리뷰를 잘하면 브랜디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브랜디드 수익이 줄 것 같아요. 광고가 아니라 리뷰 해주면 네. 비용 받고 해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네. 돼서 이 금액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꼭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까 아기자기하게 네. 잘하시는 거 보면 리뷰 설명도 잘하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얘는 재밌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네, 바뀌고 컨텐츠가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먹는 거 만드는 것보단 그래도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 조금 더 촬영도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영상톤은 빼고 아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알리나 요즘 태무 많이 하니까 그런 네. 데서 사다가 이제 뭐 1,000원짜리인데 이런 게 있다 막 이렇게 좀 소개해 주는 거 아니면은 제가 먹는 쪽으로 좀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냉동식품이나 밀키트 사서 직접 해먹으면서 리뷰하는 거 그것도 생각했고 근데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이거는 했을 때 리뷰하는 내가 수익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 수익 연결이 힘들어요. 이런 네. 대형마트 네. 그런 거는요? 내가 그걸 가운데 업자로 낄 수가 없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영상 나왔던 것 중에 네. 코스트코는 되는데 네. 사서 소분하면 되니까 아... 그래서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로 팔면 되니까 아... 내가 사다가 아니면 사지 않고 공동구매받고 팔면 되니까 이건 가능한데 네. 이마트나 이쪽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아...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게 이마트에 존재하지 않고 네. 대형마트에서도 나한테 그 물건을 갖다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없죠. 네. 코스트코는 가능하고 제가 사다가 소분해서 파는 게 가능하다고요? 네. 아, 뭔지 알겠다. 아, 저도 사봐서 알 것 같아요. 아니면 가서 안 사고 촬영만 하고 공동구매 올려놨다고 공동구매 네. 촬영 가서 사와도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현금도 안 들어가. 구매 대행이네요. 구매 대행이죠. 네. 네,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코스트코가 집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근처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일산이에요, 광명이에요? 그 안양인데 일직동
안양이랑 되게 아, 가까운 그러시구나. 안양이어서 일집동에 코스트코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이게 단가요 지금 생각하신 거? 또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제가 시도해 본 거는 챗GPT로 네. 그거 그 그림 만들어 주잖아요. 네, 네. 그걸로 수익하시는 분을 제가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재미 위주로 가는 건데. 뭐 고양이 한 마리 그려줘 하면은 고양이 한 마리 그려지는 거 딱 보여주고 네. 고양이가 뭐 히어로가 되는 거를 그려줘 하면 고양이가 이렇게 또 히어로 복장 입고 날아다니는 거 이런 거 딱 네. 보여주고 좀 귀엽게 이렇게 또 그림 나오면 그거 보여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해외 채널 타겟으로 비슷하게 해봤다가 조회수가 11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다가 아 이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겠다 없어요.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맞아요. 아예 애초에 시작하지 말자 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힘든 게 네. 요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콘텐츠를 쌓아갈 때 이 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얘 자체 이미지가 스토리텔링 되게 갖고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져서 네. 출연자가 되게 하고 결국에 길게 보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구상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는데 어쩌다가 캐릭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네. 프롬프트 많이 공개돼서 이제 개인 아무나 할 수 있어서 그 GPT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다가 1만 2만 만들어도 그때 멈춰야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때 전환하면 구독자 성향이 완전히 바뀌니까 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아 밀키트 리뷰는 아닌 것 같고 쿠팡 제품을 사다가 리뷰를 할까 이 생각도 하고 그리고요 쿠팡 제품은 쿠팡 파트너스니까 네 쿠팡 프레시 위주로 저도 이제 밥 먹는 거, 반찬 뭐 할까 맨날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거 밀키트나 냉동식품 위주로 해먹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 제 링크 통해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살 것 하고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목적이 뭐죠? 이거로 결국에는 단계를 넘어서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돈인가요? 지금 당장은 돈이에요. 생활비. 네. 이 중에서 5년 뒤에는 나 뭐 하시고 싶으세요? 유튜브 말고. 유튜브 말고. 나 유튜브에서 돈 벌었어. 나 끝나면 나 뭐 하고 싶으세요? 뭐 10년 뒤. 저는 10년 뒤 보자. 젊으시니까. 나이를 안 여쭤봤구나. 그냥 내 생각으로 젊어요. 젊으세요. 저는 그냥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 약간 브랜딩 저를 브랜딩해서 뭔가를 팔거나 뭔가를 좀 이렇게 중개해주거나. 다 자신이 퍼스널 브랜딩이야? 아니면 내가 만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내가 만든 어려울 브랜드가 것 같고 그냥 제가 뭐 네 어떤 걸 브랜딩 시켜가지고 네 팔거나 나를 믿고 뭔가를 사주는 사람들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죠. 네 결국에는 언제까지 조회수 수익만 볼 순 없으니까 네 내 인생이 실험이네요. 네 나도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계속 그래요. 가만히 있질 않고 네 진짜 저 가만히 못 있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결과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속상해 했어요. 시도를 잘 많이 하는 만큼 포기도 많이 해요. 제가 조금 포기 안 하셨는데? 다 킵해놨는데? 킵인가 모르겠어요. 언제나 끊었을 수 있게 근데 언제나 방향 바꿔서 조립해서 끊었을 수 있게 킵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좀 계속 따라가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허무해졌어요. 네, 맞아요. 이제 마지막 얘기도 이것도 물어볼 거야. 지난번에 한 분은 그것부터 물어봐서 쉽게 이해가 됐는데 네. 이걸 내가 왜 이제 물어봤지? 38분 돼서 5년 뒤, 10년 뒤 사업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내가 브랜딩 되거나 아니면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팔거나 네. 그게 내가 브랜딩이 내 채널이거나 네. 그럼 돌아서 봅시다. 한번 봐요. 코스트코에서 물건 갖다 파는 거 안 되죠. 네. 내 브랜드. 밀키트 리뷰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내 브랜드 만들면 되니까 밀키트. 네. 편의점 채널 브랜드 안 돼요. 리뷰 채널은 브랜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가 되지 않고 리뷰 채널은 타 브랜드를 리뷰해 줘야 되니까 내 브랜드 리뷰하는 거는 네. 솔직히 나중에 사입해 와서 팔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 찍어서. ODM일 때? 네. OEM이나? 네. 잠깐만요. 사입해서 내 메이커를 넣는 걸 리뷰로? 리뷰를 하다가 리뷰라는 거는 객관성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네.
내가 이미 오케이 한 다음에 내 메이커를 브랜드를 집어넣은 걸 가지고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지금 리뷰하지 못하죠. 아, 그러니까 찬양하는 채널이 되니까 리뷰 채널은 브랜드가 되기 힘들다고 봐요. 리뷰 채널 자체가 브랜드니까 거기서 물건 파는 거는 내 돈 내산이 안 되고 냉정하게 안 보여주겠죠. 광고를 받는 다 광고가 되겠죠 대부분. 그러면서 끼어 팔기는 되는데 노골적으로 끼어 팔기까지는 되는데 내 브랜드를 키우지는 못하겠죠. 공동 구매나 이런 쪽으로 네. 가야 되고 도매 사이트 리뷰도 그렇고 책 읽는 채널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쿠팡 파트너스도 내 브랜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밀키트 리뷰 하나 남을 거야. 편의점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요. 요거트 쪽 하나 남을 거야. 글로벌 남을 거야. 내 음식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쫓기는 느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쇼츠니까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속도보다 만드는 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막 약간 이제 음식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도 좀 부담이 가끔 올 때도 있어요. 대신 뭐 소분해서 팔거나 이런 건 다 시도해 보실 수는 있는데 네. 여러 채널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산하면 다 안 돼요. 이 업무와 이 업무의 이동 과정 자체가 시간을 뺏겨요. 다시 거기에 몰입하고 영상도 폴더 쳐서 끌어내고 뭐하고 촬영한 다음에 이지로 치우고 다음 거 촬영하고 나가서 촬영. 그 시간이 채널 하나에 영상 하나 만드는 시간이 돼버려요. 저도 여러 개 벌려놨더니 이 팀하고 회의하고 이 팀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이 회의 끝나고 뭐 쉬는 시간 이렇게 다음에 한 시간은 틈 두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쉬는 시간은 없어지고. 그럼 식품적으로 이렇게 모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적으로 모으는 게 지금 워낙에 뒤에 뭐 해볼까 막 던져놓으셔갖고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생각해서 기준과하고 지금 네. 성격을 보다 보니까 네. 출출 하루에 하나씩 찍어내야 되니까 급하고. 네, 할 수는 있죠. 하루에 하나 찍어내는데 안 찍어내면 한 달에 뭐 200 정도 되는 돈도 안 들어오고 매치십니다. 그러면 쇼츠를 못 찍어내면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못 찍어내면 다른 애가 쇼츠를 이틀을 못 찍어내서 170이 안 되면 100만 원만 된다면 다른 애가 70을 벌어주면 돼. 그래서 두 개가 온전히 쌓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교대해 보는 거지. 얘 빼보고. 네네. 블로그 하셨고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에서 쓰니까 글 쓰는 솜씨는 어느 정도 있는데 해외 구매 대한 경험은 스토어에 대한 경험이고 스마트 스토어 해보고 싶고 쿠팡도 해봤고 근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냈으니까 유튜브로 돌아온 다음에 액세스 수익 갖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수익을 내려면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쇼핑을 하려니 거기서 팔리는 물건 넣더니 그렇게 많이 안 팔리고 10만원 20만원 팔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쇼핑 쪽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다른 채널로 늘리려고 하는 게 결국 애드센스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애드센스 수익에서 특허를 보려니까 결국에 또 상품을 리뷰하는 채널이야. 온전히 애드센스로도 안 봐. 상품 리뷰를 하면 상품도 팔리고 애드센스 수익도 되지 않을까. 왜 애드센스만 만드는 거 힘드니까. 책 읽는 거는 그냥 던져본 거지 이건 솔직히 힘들고 사연은 글 써서 만들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엄마들 보시는 거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얘는 정말 지속성이 안 생기니까 글 쓰는 건 아니고 왜냐면 과거에서 내가 순서대로 블로그를 했다가 안 하고 구매대행을 해보고 구매대행이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사입이나 이런 걸 시도해본 것도 결국에 안 되는 생각 유튜브로 와서 나는 애드센스 수익을 지금 본 건데 그러면 내가 애드센스 수익을 보면서 꾸준히 나가면 여기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내 팬층이 구성되는 채널이 있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인데 그걸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못하신 거지. 네. 그래서 그 계획으로 보니까 편의점 채널을 하면 여기서 상품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냉동식품이나 밀키트를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실 편의점은 이제 제 거를 팔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해외 쪽만 생각하고 해볼까요? 애드센스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시장이 크니까 죄수 수익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서 잘만 되면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고민이 네. 그 편의점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채널이 나눠지지 않는 방법이 없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까부터 그릭 요거트랑요? 아 계속 하나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딱 두 개로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장기적 채널과 현재 네. 채널에 대한 두 개로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네네. 편의점 채널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채널 가면 되니까 아, 네. 네네. 그러니까 편의점을 하건 뭐를 하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때문에 아까부터 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딱 정해지면 저도 막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그런 게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계속 당장의 그 애드센스 수익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장기적으로가 잘 안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니까 기획할 시간이 없고 상품을 갖다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걔를 갖다 뭐라도 이제는 그냥 뭐라도 사탕이라도 섞어서 하나 만들어볼까 이렇게 된 상황에 쫓기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갈 때는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값어치랑 내 생각의 교환의 값어치랑을 한번 바꿔보는 배짱도 좀 필요해요. 한 분한테는 지금 광고를 더 받을 바에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도 해줬는데 편의점 회의체를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걸 하세요. 채널 하나 파서 네. 네. 편의점에서 하는 상품을 아까처럼 내가 탕후루 해서 이렇게 옮겨갈 때 조회수 안 나오면 나는 그냥 편의점에서 또 다른 상품을 나는 발굴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네. 반응 봐가면서 네. 이거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나를 위해서 편의점도 노력해줄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난 이거 꾸준히 갈 수 있는데 얘는 내가 소지를 준비한 스트레스가 없어 가서 돈만 지불하고 사면 되니까 네네. 얘를 가세요. 가셔서 뭘 하시냐면 그릭 요구르트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쫓기는 하루하루 쫓기는 걸 줄이세요. 여기서 쫓기는 걸 여기서 풀으라는 네. 말씀인가? 열 차로 하루에 하나씩 하고 네. 그 노력에 그릭 요거트를 이틀에 하나로 줄인다. 네네네. 좀 있으면 얘가 받쳐줄 거니까. 네. 더 빠르게. 그러고선요 그릭 요거트에서 줄이는 시간이요. 네. 얘가 3일 하나씩 올라가도 돼요. 네. 그 하루 이틀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릭 요거트의 판매 패키지를 만드세요. 쿠팡에서도 사보고 어디서 사보고 원청자를 찾아서. 네. 요거트 틀하고 요거트 기계랑 네. 안에 들어가는 재료 있죠. 내가 지금까지 네. 요리했던 재료들을 쫙 모아서 담아서 조금 조금씩 나눠갖고 네. 묶어서 뭐 2만원, 뭐 3만원 세트, 4만원 세트, 5만원 세트 네. 집에서 해먹을 수 있도록. 아, 그걸 제가 사입해서 포장해서 네. 파는 걸로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 개 낱개들을 팔면 힘드니까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요. 네. 그걸 폼으로 100명 참여해 드리겠다. 네. 10명 참여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 금액은 다 묶었을 때 원가 들어가는 거 손실량까지 계산해서 금액은 원가의 한 3배 가량으로 측정하시고 원가의 3배 네. 제가 사오는 거 네. 사오는 원가의 3배 근데 제가 사오는 게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사는 금액 아닐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못 사죠 이거 다 사려면 나니까 다 사서 나눠줬잖아요 소분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 3배 안 남아요 2배 안 남아요 왜냐면 나한테 손실률하고 유실률이 생기니까 남는 거 생기고 뭐 생겨요. 네. 그래서 재료를 30만 원어치 샀을 때 100만 원어치 팔 수 있도록 그래봐야 내가 남는 거는 50만 원인데 택배비 계산 잘 하셔서 택배비에서 남길 수 있게 하시고 네. 50만 원 남잖아요. 이게 월에 나중에 인프라 들어가면 뭐 아마존에서도 판매하고 다 판매해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 1000개, 1만개 팔릴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이때부터 나는 밀키트 판매자거든. 네. 그럼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 재료들을 네. 대량으로 사서 소분해가지고 네. 패키지로 네. 만들어서. 근데 처음에 공동구매부터 하라고. 공동구매. 공동구매는 나한테 현금 입금된 거잖아. 네. 신청할 때 입금하라고 그래. 네. 100명 참여 주겠다. 네. 그럼 리스크도 없잖아요. 네. 그때 찼을 때 제가 사서 네. 만들고 네. 뿌리는 거. 네. 이렇게 밀키트나 패키지를 만드는 테스트를 해보시고. 네. 지금 또 하나는 이쪽 요거트 쪽에서는 네. 다음 유행이 뭔지 빨리 찾으세요. 네. 시장. 내가 요거트를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유행을 미리미리 가야 돼. 네. 네. 그래서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찾으세요. 근데 지금 만드시는 이 전체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다 재료 팔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재료. 그래서 나중에 이걸 OEM, ODM 형태로 제품 공장, 밀키트 공장으로 계약을 내 이름으로 다 상품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소분해서 하지만 네. 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유행하는 거 디저트 용품까지 네. 그 나중에 디저트 용품 뭐 만드는 재료 팔거나 아니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는 똑같은 거 영어 버전 만들어 네. 얘도 드래픽이니까 왜냐면 네. 저 이뻐서 컬러 이뻐서 먹힐 것 같으니까 네. 아 이것도 그러니까 해외 채널 따로 만들고 네 이건 해외 채널 만드시고 네. 왜? 영상 다 있는데 네 맞아요 거저 먹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 해외 채널 만들면 얘를 이틀에 한 번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채널 때문에 이제 3일에 한 번만 만들어도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걔가 얘를 받쳐주니까 네. 더 벌려고 생각해서 끌려가지 말고 돈 네. 돈만 돼도 된다 그러는데 하나의 시장을 더 열었는데 네. 걔가 많아지면 나한테 시간이 생기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영상 있는 걸로 테스트한 거로 어떤 각도가 먹히네 그런 편의점에 적용해서 얘네는 리셋을 받쳐주는데 네. 얘걸 왜 해외를 팔아야 되냐면 네. 파야 되냐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걸 해외로 판매하려고 했어. 그럼 나는 밀키트 브랜드나 이러한 디저트류를 만드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키트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생성이 될 것 같고 네. 그 브랜드 판매할 때
그 DIY 하는 디저트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아, 네네. 한국에서도. 네. 내가 굳이 해줄 필요 없이. 네. 즉, 기회 자체가 지금도 유지지만 미래를 보고 글로벌 시장까지 채널 하나 카페에서 포집해 놓고 얘를 브랜드 만드는 길로 가고 얘는 드래핑 만드는 일로 가는데. 네. 나중에 내 브랜드가 편의점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 그러게요. 네. 좀 해보시면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책 읽고 이런 거 가지 마세요. 네. 왜냐면 지금 5년 뒤 10년 뒤로 바로 가세요. 현재 네. 채널로.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네. 내 거 해외에 먹힐 것 같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누가 사냐? 팔기 애매하잖아요. 기계만 파실 생각이었잖아요. 네네. 이 콘텐츠 유튜브 쇼핑에 올려놓으면 해외 배송 다 기다리잖아요. 네. 네. 해외 배송 다 기다리니까 보름도 기다리고 한기도 하고 예, 그 밀키트 하기보다도 제품 세트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유튜브 쇼핑에서 내가 팔아도 되잖아요. 아, 그래서 해외 인프라를 만드셔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 채널에 해외에서 쇼츠로 뜰 때 내 로고 자체가 앞으로 내가 내 제품에 네. 각인시킬 브랜드명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잘 찾아가시고 나중에는 제 거를 뭐 유청불리기를 제 공장에 되죠. 의뢰해서 제 거를 아까 처음부터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유청불리기도 만드셔도 돼요. 그때 되면 네. 구독자 늘어나면 비용 그렇게, 충분히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네. 파는 아마존에서도 팔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니즈가 필요하면 그게 상품이 되고 제품이 되고 네. 니즈 요 그게 브랜드거든요.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그럼 어쨌든 요거트를 쪽을 좀 많이 파야겠네요. 요거트를 파시지 말고요. 네. 아 그냥 뭐 디저트류 유행하는 것도 유행? 계속 쫓아가면서 요거트가 끝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끝내시라고 다음 거 담을 준비해서 네. 하나씩 시도해서 요거트 하나 만들 때 다른 거 하나 더 보고 다른 거 네. 반응도 네. 오나 반응 오나 왜? 네. 세상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질리기 전에 내가 네. 또 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난 요거트 채널이 아니었던 거죠. 탕후루 네. 채널도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네. 어? 또 새로운 거. 또 괜찮네? 그러다 반응 것을 요것도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럼 계속 섞을 필요도 없이 네. 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미리 그냥 미리 다음 거를 킵해놓고 어쩌면 나중에는 유행을 내가 끌어가는 거야. 훗날에 잘 봐서 영향력 좀 생기면 다음 유행을 내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리 네. 생산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가서 검색했더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이런 데 내가 다음 유행 거를 준비하고 뭔가 명명해서 다 싹 올려놓은 다음에 네. 여기서 그냥 요즘 이거 핫해요 그런 거 있죠. 다 전국에 나한테 주문하게. 그러네요. 아, 이렇게 바이럴을 이렇게. 네. 그 바이럴이 괜찮은 거지. 네. 맞아요. 사실 광고비 안 드리고 이렇게 그게 효과적이게. 유튜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지금 블로그 기반되고 다 그, 이것도 다 하셨잖아요. 네. 남의 물건이니까 못 팔았지 내 물건이면 팔 수 있는 준비는 다 드신 분이잖아요. 네. 네. 다 드신 분이라고. 되겠죠? 된 것 같아. 아니,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 뭐 구독자 몇일 텐데 뭐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2개월 만에 83만 해외 찍고 막 그러는 거 편의점 하시면 올해니까 배치 내가 내리면 알았다 오마사로 왔겠어요. 내리면 알았지. 올해 배서 영광입니다. 아, 아니, 나도 지금 편의점에 영상 찍으러 가야겠다. 이 초반 구간을 잘 제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초반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게 안 돌았거든요. 아, 그건 이미 그 각오는 넘어가셨어요. 할 줄 알아. 내가 제가 할 줄 다 알고. 그래서 근데 그 구간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근데 그때 아, 지금 눈 뜨자마자 써고 적어놓은 글 하나 있는데 모두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서 네. 이번에 아이템에 비슷한 게 나와서 다 시작했을 때 네. 모두 똑같은 시기에 실현이 와요. 네. 유튜브 채널은 같은 결이면 아, 네. 그때 그냥 가는 사람하고 닿는 사람 멈추는 사람이 90% 멈추는 사람이 50% 그냥 방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있거든요. 네. 그때 쭉 돌아보고 또 우아하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거는 3만 명이 달려든 시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거였어요. 왜 남들이 포기하니까 포기만 안 하면은 포기만 안 하면 되겠죠? 되는데 계속 이 과정과 이유와 현재 상태를 돌아보고 체크해서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이 음식을 했을 때 편의점을 했을 때 나중에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네. 내가 지금 요거트를 만들어서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아까 제가 이거 키트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영상에 올린 모든 요거트를요 네. 되게 안양이시죠. 네.
만약에 점포를 하나 만들고요. 네. 구독자 좀 넣은 다음에 네.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면요. 그게 브랜드 네. 아닙니까? 아, 제가 영상에서 만든 뭐 초코 그린 요거트면은 모든 요거트를 여기 안양이 우리 가게에만 와야지 먹을 수 있고 그게 채널명이 우리 브랜드명이고 네. 네. 그거 나는 열고 싶은 시간에 딱 낮에 뭐 한 4시간만 열어서 팔고 가고 네. 처음부터 네. 맞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내 거를 고귀한 가치로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맨날 볼까? 그러면 일단은 멀리서 안 와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 오지 않을까? 그럼 플레이스 리뷰 같은 거 걸게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점점 번지게 하고 하면 그리고 매장에서 이번에 손님들 와서 뭐 먹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뭐 할 수도 있겠고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네. 나는 이미 브랜드를 유튜브에 내 채널명 넣었을 때부터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영상 만들고 기획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쫓기지 않게 쫓기지 않는 방법은 내가 얘를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거지. 애드센스 비용 스트레스 안 받고 쉬엄쉬엄 하려면 딴 걸 심어놔야지. 네. 근데 처음에 딴 거 심는 거는 이 채널의 해외 버전이 딴 거다. 네. 네. 유저 언어를 틀리게 할 거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하면서 나는 또 요구를 할 수 있어. 편의점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왜? 결국엔 나는 우동과 김밥 때부터 지금 모든 게 음식 분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지. 예. 어쩌다 보니 계속 음식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편의점도 요즘에 뽁뽁이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요. 네. 편의점 김밥 한국 거 잘 찍어갖고 네. 하잖아요. 네. 이건 미국에서도 영상 뜰 수 있어요. 요즘 미국 난리니까 김밥. 맞아, 김밥이. 한국에, 거긴 냉동 김밥 때문에 네. 난리인데, 한국의 편의점에 있는 이런 그냥 프리미엄 김밥으로 보일 거거든요. 네. 이걸 걔네들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난 이 안에서. 예. 김밥 레시피 같은 거 팔아도 네. 되죠. 전자책 같은 거. 그렇죠. 김밥 레시피 간단한데 팔아서 그 이미지 몇 개 컷 넣고 팔아도 되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그러면 해외에서 김밥 냉동 김밥도 못 사먹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자기네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할 거니까. 네. 한국에 편의점에 있는 김밥만 다 끌어다가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문제 없는데 내가 네. 그렇게 하나 만들면서 영상 넣고 밑에 레시피 전집 같은 걸 팔면 지금 미국에서 김밥 레시피 책을 한 3만 원, 5만 원만 해도 몇 명이 살까? 살까요?